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웨이프 박재영입니다. 요즘 박 차장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애써 웃고 있습니다. 애써 웃는 거. 이게 네. 제가 인상 쓴다고 뭐 바뀌는 건 없거든요. 네. 네. 웃어보자고요. 그래야죠. 오늘 좀 빠졌네요. 네, 오늘 하락했는데요.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예. 장중에 굉장히 많이 하락하다가 예. 낙폭을 많이 줄여서 코스피는 예. 7포인트. 코스닥은 4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아쉽게도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19거래일째고요. 4,600억. 작년 그러니까 저번 달 11월 7일부터 4,600억이 4조 6천억. 아, 4조 6천억 원. 네. 죄송합니다. 장이 빠지니까 내가 정신 영향 받네. 정신을 못 차. 네. 이게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네. 4조 6천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오늘도 2,709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다행히 1,164억 원 예. 매수를 해주면서 좀 받아내고 있는 분위기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520억 팔았고 기관이 33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개인들이 받쳤군요. 그러면 그 그렇죠. 뭐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HLB라든지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이 급락했거든요. 예. 또 그렇게 되면 또 메지오는 오르던데요. 아, 그 몇몇 예.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임상 3상에 성공했다든지 데이터가 좋은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이게 네. 선별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SK에서 이제 FDA 신약 승인 받은 다음부터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아, 좀 되는 바이오 안 그렇죠. 되는 바이오 맞습니다. 그때는 전에는 다 된다 그러고 저는 좀 직전에는 또 다 안 된다 그랬었는데 그죠? 그렇죠. 그 전에는 무조건 이거 하고 있대 하면 대박이래라고 하면서 다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한 3개월 전에 이제 임상에 실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급락하고 나서는 네. 약간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정상이죠. 그렇죠. 네, 바이오라고 어떻게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빠지겠어요. 네. 심리에 오르던 것들이 조금 미래를 좀 보게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됐고요. 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맷집이 강하다. 우리 시장. 4조 6천억 원을 외국인이 19거래일 연속 팔았으면 아마 적어도 100포인트 이상 많게는 한 2-300포인트 하락해야 정상인데 네. 그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2160포인트에서 지금 뭐 한 7-80포인트 하락했으니까 네. 아프긴 아파도 아 근데 매일 장사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요새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때리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권투 경기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때리다가 때리던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되냐. 네. 그 사람이 맞고 쓰러지는 거죠. 맷집 강한 사람한테. 네. 그러면 외국인도 무한정 팔 수는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네. 무한정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많이 비워놨으면 많이 채워야 되는 게 이쪽 네. 바닥의 생리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맷집이 강한 증시는 결국은 뭐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올해 8월 달 같은 장도 버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그렇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무역 전쟁이라는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크지 않았었고 그렇군요. 오늘 하락에 대한 뭐 이슈라고 할까요? 이건 뭐 아침에 많이 다루셨을 텐데 예.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ISF 제조업 지표 부진. 안 좋아요. 그렇죠. 그게 안 좋게 나왔고. 그런데 조금 위안이 될 만한 거는 예. 제가 마켓 예. 제조업 PMI라는 것을 이제 저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ISM 제조업 PMI는 한마디로 보면 그 신뢰성이 좀 있다. 어떤 면에서 신뢰성이 있냐? 네임 밸류가 있어서. 이게 공인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MS. 협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커버리지 않은 그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IHS 마켓 제조 PMI가 더 커버리지 않은 회사는 많은데 네. 이 지표를 집계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마켓 PMI 지수는 지금 52.6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50 넘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50 넘으면 좋은 거고 지금 4개월 연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ISM 제조 PMI가 안 좋아서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며칠 지금 한 4거래일 연속 신고가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S&P 500 PER 밸류에이션이 17.6배입니다. 와, 대충 뭐 16배 뭐 그 레벨이잖아요. 원래 5년 기준이 16배, 15.6배 정도 네. 되는데 평균적으로 10년 평균으로 보면 14.9배. 그러니까 네. 15배가 적정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17.6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생긴 거예요. 여기도. 예. 그러니까 울고 싶었는데 빤 맞은 격이죠. ISM 제조업 지표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양쪽으로 보면 마켓 이제 제조업 PMI랑 ISM 제조업 PMI랑 같이 보면 예. 그렇게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빠졌을까요? 어제는 뭐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트럼프가 난데없이 또 그쵸. 관세 매긴다고 하니까 야 기다리고 있는 중국 이거 타결은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런 심리에서 나온 매도 아닌가? 일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 왜 중요하냐면 예. 작년 5월 달에 세 개의 예. 국가를 관세를 매겼어요. 철강이랑. 그중 두 개가 아르헨티나랑 예. 브라질이고 예. 나머지 한 개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죠, 한국.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가지고 걸고 넘어졌거든요. 네. 환율 가지고 걸고 넘어졌는데 우리는 다행히 원화가 이제 강세로 이제 다시 또 바뀌었기 때문에 걸리진 않았는데 언제든 걸릴 수 있다. 근데 여기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부분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지금 중국에 이제 농산물 수출을 미국이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그쵸. 대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되면 환율도 굉장히 저 높으니까 많이 사가게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친구의 친구는 친구고 네. 친구의 적은 적이다. 그렇죠. 네. 중국의 친구가 돼버린 거잖아요. 브라질이랑 러시아가 내가 팔아야 될 걸 지들이 팔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까지 이렇게 걸고 넘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걸고 넘어질 때도 없어요. 지금 다섯 배나 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주면 안 되는데. 네? 상원에서도 뭐 본인도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죠. 지금도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다 이제 프랑스도 디지털세 문제 그러네요. 가지고 보호관세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유럽으로 확전이 되면 또 걸고 넘어질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자동차죠. 아, 산 넘어 산이. 그렇죠. 여기서도 한국이 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유럽을 걸고 넘어지면 한국도 걸릴 수 있다. 예. 지금 무역 확장법 232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슈퍼 301조 가지고 의회 승인 없이 관세 매길 수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무역 전쟁이 정치적 리스크로 다시 확 이제 무역 전쟁 확산되는 정치적 리스크가 또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 때문에 오늘 좀 흔들렸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사실 우리 투자자한테도 이거 어휴 그다음 우리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에 홍콩 입항 불허 저 같아도 이거 불허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네. 말로만 싸우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이제 홍콩 인권법 통과 이후에 내가 너희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네. 않겠어 말로만 그랬는데 어제 드디어 제재가 나왔어요.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당분간 미국의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을 금지하겠다라고 했고 홍콩 시위와 관련돼서 입장을 냈었던 비정부기구 NGO도 네. 제재하겠다. 어떤 제재인지 모르겠지만 제재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몇몇 종목들 중소형 화장품이라든지 대형주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 중소형 화장품주는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엔터주들 네. 오늘 SM이 이유 없이 막 4% 5%씩 하락했거든요. 뭐 사실 SM이라고 하면 뭐 엑소 이런 그룹들이 중국에서 몇백만 장씩 음반을 판매했었던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체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었던 업체인데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해서 이유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오늘 위안화가 좀 들썩거려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인민은행이 위안화 고시환율을 7.023 위안으로 0.06% 절상했습니다. 절상. 네. 예.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미국이랑 싸울 것 같았으면 절하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원래 상패 이런 얘기는 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산 다 끝나고 3월달에. 이제 외감법인들이니까 네네. 이제 회계감사 받고 나서 나오는데 웬 뜬금없이 12월 초에 상패주의보가 떴어요? 일단 그때 가면 늦는다. 아. 일단 3분기 정도 3분기까지 실적 정도 보면 예. 4분기 대충 어떻게 될지 그렇겠죠. 감이 오지 않습니까?
3분기까지 실적을 보고 네. 최근 이 코스닥에서는 4개 분기 영업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더 연속으로 손실이 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돼서 상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4년 연속 그러니까 3년 연속 적자에 3분기까지 적자인 예. 이런 기업들 리스트가 오늘 언론에서 뭐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눈에 익은 종목들도 많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한번 쭉 읽어드려볼까요? 예.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예. 알톤 스포츠, 예. 내추럴 엔도텍. 이 내추럴 엔도텍 이거 되게 유명한 회사였잖아요. 이 회사는 좀 아쉬워요. 예.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부 책임, 그 식약처 책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얘기를 하다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네. 왜냐면 저도 혹시나 뭐 왜 뭐 임원 되세요? 아 전혀 그렇진 않는데 제가 또 어린애가 둘이 있다 보니까 몸을 사려야 돼서 세게 들어요. 자 에드츄럴 엔드텍 그 다음에 네. 솔고바이오. 네. 국순당. 이 국순당도 그렇잖아요. 한때 여기 아 이거 그렇죠 뭐 뭐야, 막걸리 백세주. 네. 네. 막걸리 엄청 캔으로 많이 나온 먹었었네. 막걸리. 저, 네. 저도 그런데 참 아쉽네요. UID. 네. HLB 파워. 옴니텔 이렇게 여덟 종목이. 4개 사업 연도 연속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회사들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가능성이 높은 회사. 관리 종목 갈 수 있다. 3분기까지 지금 적자니까 4분기에 크게 돌리지 않는 한 요 중에도 몇몇 종목들은 3분기까지 적자가 확대되는 종목도 있었는데 예. 이제 3분기에 적자가 좀 줄어든 2분기보다 3분기에 적자가 줄어드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거는 코스닥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코스피는 4개 분기, 5개 분기 연속 적자가 나도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코스닥만 이렇게 차별해? 코스닥이 이제 약간 좀 불안하다고 보는 그렇죠. 재무 구조가 조금 더 튼튼해야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으니까. 야, 근데 기업을 하면서 4년, 5년 연속 적자를 낸다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주주에 대한 예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배당이 없었을 거고 네. 과연 이 직원들은 대체로 급여를 다 받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어떻게 받죠? 그러면 어디서 조달해서 원래 있던 돈도 쓰나? 그렇죠. 대출해가지고 그렇겠죠. 어쨌든 뭐 보도가 된 거니까 이 네. 회사들에 대한 거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투자하시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렇죠. 재무제표 잘 꼼꼼히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빠진 장에서 악정고투 수고하신 얼굴이 지난달 중순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빠져있나요? 까칠해졌어. 힘을 내시라고요. 네. 네? 12월 알겠습니다. 초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을 네. 내시고 12월에는 좋은 장 올 겁니다. 그래요.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오늘 마감된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